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 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동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은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전날 월요일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조 넘는 매도가 있었는데 어제는 둘이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입니다. 1072억을 샀어요. 좋아요. 예. 셀트리온도 699억을 샀고요. 네이버, 삼성, SDS, 그리고 NC소프트까지 해서 의미 있는 순매수가 있었지만 매도는 삼성전자, SK,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렇게 매도가 있었네요. SK는 특히 최근에 좋았죠. 좋았는데 일단 27일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1614억을 매수했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와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렇게 매수했는데요. LG화학이 수급이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매도는 예, SK, SK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인버스, 곱버스 이렇게 매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를 했고요. 매도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67억 순매수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순매수한 종목들 좀 보면요. 어제 뭐 보면은 대체로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이 많아요. 신풍 제약을 어제 한 48억 정도 순매수했고, 부강약품 33억, 셀트리온 제약, SK도 결국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넓게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로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시젠까지 1, 2, 3, 4, 5위가 다 되어 있고요. 빅텍, 예, 빅텍은 아무래도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순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매매 종목은 바이오 제약 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뉴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과 부강약품은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희비교차 해서 이투데이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 신풍은 울고 부광 엔지캠 생명과학은 웃고 이제 신풍제약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은 클로로킨 클로로킨에 대한 이제 그 WHO에서의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부강약품은 뭐 이쪽도 이제 그런 적이 그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뭡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되고 있는 거죠.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레보비르 이게 이제 과연 코로나19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차트를 보면은 두 종목 다 비슷합니다. 두 종목 다 비슷한 것이 먼저 부강약품 볼까요? 부강약품은 장대 양선을 한번 뽑아 올린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에 꼬리들을 달고 있죠. 위에 꼬리 달고 있죠. 실제로 좀 더 강력한 재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제반 이격들을 다 줄이든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신풍제약은 우리 어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일단 위에 꼬리를 달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음선을 내렸어요. 이제 일단 장대 양선 뽑고 밀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이동평균선들하고의 이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라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시장의 초미의 관심은 역시 2차 팬데믹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어제 그 이 미국 시장 쪽의 뉴스 스테로이드 쪽이 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각종 물질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농담입니다만은 나중에 풍선껌을 씹으면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의 진위를 잘 따져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